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쪽 리치 파우더 이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었고 쌓이고 있어요. 잘 쌓이고 있고 오케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리치 워터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리튬 있잖아요. 이 리튬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리튬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리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리튬을 이쪽으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벌써 42K. 네오디움이 정말 부족했는데 아주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리치가 아니라 스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 엔진 이거 하나 가지고 오고 이거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철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대량화 생산을 할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죠, 이거? 아, 물질이고, 이거는? 어딨냐? 이거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 여섯 개에 대해서 정말 대량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죠? 어차피 지금 구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가기에 앞서서 매립지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매립지 좀 챙기고 72% 다 올라가고 있죠? 50K짜린데 지금 72%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언젠간 되겠죠?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만들 건 거의 다 만들었고, 이제 뭐저 연구소까지만 어떻게 해보면 될것 같은데. 구리가 부족해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매립지 좀. 여기 매립지 좀 없애고. 어차피 물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3M, 뭐 8M 별로 없어요. 이게 없이 날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괜히 가져왔네. 이 가운데다가 오우 그렇게 크진 않네요. 좀 엄청 클줄 알았는데.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분 계시면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리를 한다 했을 때 왼쪽 오른쪽 가열장치 왼쪽 그다음에 아래쪽 냉각 장치. 멋있다. 멋있다. 저희는 전기 걱정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 걱정 상관없어요. 물질 자체가 이제 넘쳐나요, 저희는. 물질 자체가 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는. 전기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구리죠? 구리죠? 지금 구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초당 30K의 가열된 프로튬이 필요해요. 30K의 가열된 프로튬. 그러면은 1초당 1K가 나오고요. 가열된 구리가. 가열된 구리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초당 500이 필요해요. 어쨌든,
6대2라는 거예요. 맞아요. 균열이 맞아요. 그쵸? 균형이 맞아요. 1초당 1K가 나오고 여기서는 1초당 500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2 이거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K 초당 30K 그럼 여기는 초당 13K 13K면은 양쪽이니까 26K밖에 안 되죠? 1대1 비율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대1 비율은 아니다. 야, 잠깐만. 지금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됐고. 특이점이 없구나. 특이점이 없네, 특이점. 특이점이 지금 모자라요. 이쪽. 이쪽이 모질라고.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해요, 이게. 이거 만드는 게 부족한데? 볼까요? 아, 빈 중성자. 빈 중성자, 빈 중성자는? 빈 중성자. 여기서 이게 부족한데. 아, 이거 몰라요, 우선. 잠깐만. 자석이 부족하구나. 자석. 자석이 여기로도 오는데? 자석. 자석이 여기로도 옵니다. 자석이? 자석. 오. 자석을 좀 더 대량화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건 어차피 다 대량화를 하면 되니까 문제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13K의 프로튬을 초당 넣어줘야 돼요. 맞죠? 13K의 프로튬. 13K 프로튬. 프로튬은 제작. 그쵸? 가열된 건가요? 그냥 프로튬이잖아요. 가열된 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초당 13K 초당 13K의 프로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튬 제작법이 이거죠. 정유공장. 근데 100초예요. 초당 13K여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00K예요. 100K. 이거 하나당 100K가 나오니까 13K면은 어쨌든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수소 자체가 물로 나와요. 이게 결론은 이거는 스타 엔진 이거 자체가 물로 만듭니다. 물로. 물로만 만들고 전기만 있으면 돼. 전기. 2K,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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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 총 6기가와트의 전기만 있으면 되고 이거 만들 자원만 있으면 되면은 물로 그냥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정유 공장. 아, 정유 공장이 없어? 아, 내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짠. 정유공장 오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 주입기. 짠. 오케이, 두 개 다 와요. 가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결론은 여기 다 물 많으니까
물 많으니까요. 이 물을 깔끔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놓기가 쉬워요. 이런 거 놓기가 쉽죠? 이렇게 쉽게 놓을 수가 있고, 해안 펌프 가지고 올 거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를 많이 놔야 돼요. 여기다가 프로티움. 근데 여기는 또 세 가지가 나오죠. 프로티움, 중수소, 삼중수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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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수소만 들어가 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놓게 되면은 물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5초당 근데 속도 모드를 이게 안 받아요. 얘다 이걸 딱 줘봐야 제작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작 속도가 그대로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5초당 수소가 1000. 여기는 와 5초당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속도 모듈을 넣게 되면은,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효율을 넣으면은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해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속도 모듈을 못 봤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족함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8개 정도 놓으면은 빨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놓고 여기 너무 내려갔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둘 이걸 약간 뒤로 빼서 3개가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아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3개. 이렇게 놔도 되겠죠 뭐. 뭐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옆에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기 때문에 엥 왜 뒤집을 수가 없냐. 좀 뒤집게 해주지. 이것만 이렇게 놓고 이것만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이왕이면 대칭으로 놓는 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죠? 대칭으로 놓는 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위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와 이건 대칭 됐다. 됐죠? 슈
이게 됐고 됐어요.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오케이, 대칭 끝. 대칭 끝. 그다음 이제 뭐다? 여기다가 수소만 넣어주면 되는데 수소가 이거는 속도 모듈이 받쳐질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좀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하니까 제작 속도가 4.5 2.5? 2.5밖에 안 돼? 왜 그러지? 더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전기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놓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해보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다가 전기에너지 주입기 이거를 이렇게는 안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일자로 다 놔버릴까? 아니면은 이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많이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근데 이게 지금 초당 100초당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워낙에 이게 지금 세 번째에서 이렇게 한번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놓고 그러면은 쭉 나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놔야 그나마 이렇게 해야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디어 이거를 놓는 거죠. 아, 왜? 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딨니? 이거를 놓는 거죠? 여러 대 놓으시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초당 거의 뭐 5초당 1.1이니까 초당 1200이죠. 그러니까 한 4개당 하나씩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붙여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의 대칭으로 딱이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여러 개. 먼저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쪽 라인은 될 거예요. 물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뭐지? 여기 물이
끝이 연결되는 곳이 없죠. 그럼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 여기 연결하면 되겠네. 오. 자, 이제 물까지 연결됐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전기를 이제 됐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다음에 전기 이왕이면 예쁘장하게. 에이 몰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에이 몰라.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비록 이래요. 지금은 비록 이래도 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작 속도가 7.5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초당 13K 충분히 유지가 될 거예요. 왜? 99K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좀 오버 형태로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99K잖아요. 한 방에 99K가 나오고 여기는 13K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 전기주 이것도 안 되냐? 이렇게 두두두두둥 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뿅 뿅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쪽으로 와서 여호 전기요 됐습니다. 이제 물만 넣어주면 되죠. 여기도 물만 넣어주면 돼요. 야 물 넣어주시면은 끝. 물은 밑에서부터 해서 와볼까요? 여기 물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었구나. 에이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저만의 실수? 이렇게 놓고 물 펌프도 이렇게 놓고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쿠 원 투 여기서 원래 실수했다. 아 이거 옆으로 한 칸씩 더 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칸씩 밑으로 내려서 깔끔하게 뿅 여기서 하나씩 한 칸 들어가고
빨간 들어가고 색깔 들어가고 이제 두 개만 들고 와서 여기서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잘 되고 있죠? 81K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3K가 쭉 들어갈 거예요. 초당 13K가 쭉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초당 29K가 들어가면서 1K가 가열된 구리가 나오고 500에 이제 가열된 구리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걸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리 6개 중에 이거 이제 구리 이게 여기는 여러분 6초당 500이에요 6초당 500 6초당 500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1초잖아요 6초당 500의 구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벨트 자체가 초당 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초당 1이고 초당 한 번 6초당 한 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진짜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아니면 이거를 여러 개 놔야 돼요 이렇게 놔야 할 정도로 띠 이렇게 놔야 할 정도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생산효율 안 들어간다 가우스 들어간다 아깝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속도를 놔주면은 이거 자체가 제작 속도가 15가 되기 때문에 이거 6초가 아니고 초당이랑 나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놔도 되겠네 그쵸 하나만 놔도 되겠네요 초당 500을 충분히 이제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놔줘야 되겠죠 왜? 초당 500개를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당 600이잖아 초당 60 그 때문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놔줘야 돼 이 정도는 놔줘야 아 좀 빠르다라는 속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놓는 이유 이거 한번 놔보려고 혹시라도 늦으면은 이거 놔보려고요 이렇게 놔도 되겠다 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예쁘죠? 주르릉 나오고 있니? 야 왜? 아! 자 갑니다 3, 2, 1 아 여기 지나가 여기 시작하면 해야겠다 동시에 빠방 시작해버리면은 아주 재밌겠죠? 오케이 좀 채워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되는 거긴 한데 잘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조밀도 구조물도 부족하고 지금 이쪽은 다 찼어요. 오케이, 야 계속 채워. 꽉 채운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진행해. 오케이, 우선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거든요. 구리가 부족하진 않아요. 이쪽 가는 건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조밀도 구조물 쪽으로 가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밀도 구조용으로 갈 곳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와 이거 다 커버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와, 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놓고요. 아니 이게 아니다.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아, 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나을 것 같, 이렇게 나, 이렇게 나을 것 같은데, 어우. 이렇게 나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속도로 나와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대박입니다. 이게 결론은 물로 된다라는 거예요. 물로 엄청나죠? 물로 그냥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전기 플러스 이거 만들 재료만 있으면은 이렇게 대량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놓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해가지고 이쪽 들어갈 거고요. 구리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됐죠? 됐고 여기도 됐고 뭐 한 번 더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 2, 1 고 들어갑니다. 렛츠고! 13K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들어왔죠? 25K 한 번씩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13K 오! 잠깐만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초당 한 방이 안 되네. 괜히 쫄았네. 뭐야 이거? 여러분 괜히 쫄았네요. 아 뭐지? 이게 지금 이 파이프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빡세구나. 아 지금 이게 들어가는 이쪽 들어가는 게 빡세구나. 아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주고. 근데 여기도 또 남을 거리 계속. 들어가고 있고. 16K. 이쪽? 160. 여기도. 가고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도 놀아요. 이쪽 하나만 돌리는데도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놀아요. 10K, 33K, 170K 놀아요. 들어가주고 이쪽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줘. 그 다음에 여기도 결국은 왜 안돼. 여기 느리지 왜. 그나마 이제 빨리 나오는데 한쪽만 하는데도. 그래서 나오는 게 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K가 이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두 번씩 나오고 6초고. 아, 이게 뭐 빨리 쌓이는 걸까요 지금 이게? 여긴 수소가 빨리빨리 빠지고 있죠? 물도 잘 들어가고 있고. 54K. 넣으시면은 더 빨리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70. 빨리 차죠. 이 차는 게 빨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더 놔줘야 되나? 이걸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하죠. 이걸 더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죠. 물을 더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야 더 빠른 속도로 쭉쭉쭉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지금 멈춰요. 중. 들어간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지금 벌써 88K예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 효율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 없어도 돼요. 그쵸? 500개라는 숫자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없어도 되죠? 괜히 쫄았어요. 그리고 굳이 이것도 이렇게 질 필요 없죠? 야! 이거 다시 지우고 좀 더 깔끔하게
아, 야, 자꾸 왜 왜? 한 타이밍 늦췄다고 와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조금 속도 늦췄다고 나오는 속도가 막 연타로 나온대요? 이제 잘 되는 건가? 잘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옮겼고 여기를 좀 더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주시면은 더 잘 들어가죠? 놓고 수소, 수소가 더 빨리 들어가면 그만큼 더 빨리 되는 건 맞는 건데 놓으시면은 오케이 됐죠? 수소를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멈췄고 이걸 좀 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쪽 이거 그대로 지워버리고 놓으면 더 깔끔하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벌써 115K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 구리적인 부분, 이 구리 구리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밀도 구조물이 정말 부족합니다. 아니면은 이 저밀도 구조물을 이 방식으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걸로 구리 강철판 플라스틱. 구리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 강철판 구리 강철판 플라스틱 배달을 해와서 여기다가 좀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를 많이 설치하면 좋지 않겠다. 이게 문제인가? 수소 양이 지금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그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 양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만들어본 스타 엔진이고요. 한 번 더 최적화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 머리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엔 모듈이 안 들어가고 이쪽엔 모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파이프 안에 양이 한정치가 있기 때문에 배달되는 양도 적고 보세요. 94K 됐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다. 수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좀 더 대량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다 또 대량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수소 넣어주는 양을 좀 더 많이 아니면 여기다가 엄청나게 대량화를 해가지고 수소를 넣어주든가 그럼 이제 더 빨리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